자, 그래서 심화학습에서 빠진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앞에 내용이 뭔지. Loki went to see the three gods. 그 다음에 with all the treasures. 오케이. 그래서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서 세 명의 신들을 보기 위하여 in order to see 하기 위해서 떠났고요. Break가 따라갔으니까 Broke came along이죠. 혼자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Come along의 수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보물은 당연히 제일 윗사람인 오딘이고요. 됐습니까? 오딘한테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뭐 그 오딘한테 보여준 건 국니르라는 스피어였습니다. 목표물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커다란 뭐였습니까? 함선이었죠. 특징은 A piece of cloth로 turn to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그게 이제 머리카락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Loki showed the treasures.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show니까 to 하면 되겠죠. 그쵸? Loki showed the treasures to Ivaldi's sons 하면 되겠죠. 될 리가 없죠. 선생님, 쇼니까 2입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이발디 아들들의 보물들이니까 여기 들어갈 건 뭐? 오브였죠. The treasures of Ivaldi's sons. 그 다음에 to them이죠. 이건 본문하고 선생님이 일부러 다르게 해놨어. 원래 본문은 Loki showed them the treasures of Ivaldi's sons로 되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부러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them은 the three gods에서 O, F, T죠. Odin, Frey, Thor. 로키가 세 명의 신들에게 이발디의 아들한의 보물을 그 다음에 이제 아 미안. 여기 from이네요. 뭐 프롬 해도 되고 오브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네, 본문에 프롬 되어 있으니까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 썼군요. 소유를 나타내는 오브가 아니고 출처를 나타내는 프롬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프롬 앞에 생략된 말은 뭐가 생략됐냐? 위치 쳐다봤죠? 쳐다봤죠? were가 생략됐죠. 주격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which 또는 that were가 생략됐다. 자,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 있는 문장과 다르게 교과서는 4형식 되어 있는데 일부러 3형식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여기는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 from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물은 그래서 the first 읽어볼까요?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who had only one eye. Only one eyes. 될 리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멀티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주격이며 계속적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주격이니까 후 안 되고요. 계속적이니까 대도 안 되고 다 안 되네요. CJ17을 위해서 헤드인데 제가 보기에는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틀리진 않는데 교과서에 있는 대로 맞춰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a spear which never missed its target이고요. 얘는 조금 바꿔놔야 되겠다. 그쵸?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 일단 멀티 되는 건 that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never missed라는 동사가 나왔으므로 얘는 뭐다? 주격이다. 생략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되고요. 그래서 it은 The first treasure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it는 the
Spear 소유격 해야 되니까 spears 해야 되겠죠. Never missed the spears target. 그 창의 목표물을. The spears targe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뭐겠다. It 대신에 that 된다 안 된다. 된다. 인칭 대명사잖아. The treasure was a spear 대신 왔으니까 it도 되고 that도 되겠죠. 인칭 대명사이므로 it과 that이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프레이를 위한 선물에 대한 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could turn to a piece of cloth 고요. multi는 that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로서의 that과 which인데 뒤에 could turn이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이므로 생략할 수는 없겠고 설행사가 big ship이라서 관계사 who는 쓸 수 없겠다. what도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it was for prey. 그래서 it은 the second treasure. 이므로 얘도 that으로 치환할 수 있겠다. That was for prey. 인칭 대명사다 라는 얘기 한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reasure was for Tor.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머리카락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키가 showed 했다 whom, 토르, what, the flowing golden hair. 그렇죠. For his wife. 그래서 hair for his wife. 토르의 his는 토르스 대신 왔고요. 토르의 아내를 위한 흐르는 더 찰랑거리는 금발 머리를 토르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누가다? 토르가 put what the hair where on his wife's head and it took root and became real hair. 오케이. 그래서 멀티 찾아보면 멀티 되는 거 있나요? 오케이. 되네요. 왜냐하면 얘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고 뭐 대시 왔으니까 그렇죠. 더 헤어를 잡아왔기 때문에 that took root. 그 다음에 뭐 여기 takes가 맞냐 took이 맞냐나 become이 맞냐 became이 맞냐는 시제일치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it에 대해서 아까 대답했습니다. the hair 인칭 대명사다. that도 치환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여기까지였죠? 오케이. 몇 분 걸렸냐? 8분 걸렸네.